금요일 날 우리 김봉신 대표님의 여론 진검을 승부 다음에는 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서 따라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이죠. 30년 동지죠. 정성호 의원 모시고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봉신 대표님을 조금 저희들이 일찍 소환 요즘 난 말이 다 소환이야 그냥 일찍 출연하시라 그랬습니다. 예. 소환이 입에 붙어버렸어. 죄송합니다. 예. 검찰 소환 당한 분인지 있으세요? 아니,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아, 젊었을 때 어디 파출소 그런 데 안 들어갔었어요 혹시? 그때 술 먹고? 예. 그런 일 없었습니까? 예. 제가 과거를 너무나 검찰 소환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글쎄요. 대표님 안 당해보셨습니까? 예, 예. 글쎄요. 예?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너무 여론조사 정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러군요. 예. 검찰 소환 당해요. 예. 좀 가끔가 저쪽도 좀 좋게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예예. 예. 수치도 뭐, 약간 좀 바꿔서. 저는 항상 수치는 안 바꾸지만 예예. 예. 항상 공정하게. 공정하게 예, 하고 있죠. 예. 아니 그 공정 정의로운 세상인데 이 예, 예,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예, 예. 이쪽에 됐다가 저쪽에 됐다가 이쪽은 불공정, 이쪽은 정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아니 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여론도 물어보기에 따라서 내용은 항상 바뀝니다.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예 답이 달라지니까 예, 결과가 달라지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좀 그런 내용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잘 그렇죠. 예, 파헤쳐서 먼저 그 한국 여론 지금 오늘 갤럽이 오늘 이제 10시 넘어서 오늘 10시에 발표되죠. 그러니까. 갤럽도 외국 언론이면 모닝컨설트라는데 이건 예, 계속해서 예. 많은 보도는 안 됐지만 예, 예. 요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에서 예, 7위면서요. 아 예예 예. 이게 좀 얼마 좀 됐습니다. 아 예예 예, 예. 계속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예예 예. 여기 꾸준히 얘기해 주세요. 네.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매일 매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20%대로 이제 고착화 됐습니다. 20% 아래도 있고요. 네 좀 띄워주세요. 예, 예. 갤럽은 한국 갤럽은 외국계는 아닙니다. 한국 갤럽은 예예 갤럽이 갤럽의 예, 자회사가 아니고요. 한국 갤럽은 그냥 자체적으로 전 그 박무희 회장께서 네 예 창립하셔서 아예아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여기 모닝 컨설턴트는 진짜 외국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지금 보시면은 네. 윤석열 사우스 코리아 20% 밑에 있네요. 예, 예. 예. 여기 지금은 20%지만 네 아 저게 더 낮았었습니다. 18%까지 내려갔죠. 예, 예, 18, 19, 20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그 저조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넷이라고 하는 건 이제 뺀 건데요. 여기서 뭐 52% 포인트 격차로 부정이 네.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저 수준이다. 22개 네. 주요 국가 중에 이제 최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 보시면 이제 좀, 예? 8월부터 예, 예, 8월 한 달 동안 계속 7월 후반부터 8월 내려오면서 20%가 이제 예,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네요. 외국 회사에서 이렇게 평가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예, 거죠, 이건. 예, 예. 좀 부끄럽죠. 근데 이게 네. 잘 보시면은 네. 이게 나라마다 언어가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잘잘못이라고 묻습니다. 아. 예. 잘했냐 잘못했냐. 그렇죠. 매우 잘못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예. 아니면 어느 정도 잘못 뭐 예, 이쪽 예, 예, 예. 보통 그렇게 하고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2점 척도를 사실상 불러줄 땐 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은 2점 척도입니다. 두 개로 불러주죠. 아.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데도 되게 그 중간이 15%나 되지 않습니까? 저런 데는 척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동일한 조사로 완전 국가 간 비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국가 간 비교는 아닌데 네. 그러나 그렇죠. 그리고 이거 영어권에서는 이게 이제 어프루브냐 뭐 디스어프루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정하다, 승인하다, 네. 찬성하다, 뭐 괜찮게 생각한다 뭐 예. 이런 의미라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 어디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물어봤는지 또 뭐 문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 ARS 업체에서 하는 4점 척도로 썼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빡빡하게 물어본 거죠. 예, 중간 이 잘 모르는 무응답도 좀 적게 잡히는 거고 그러면은 잘못했다도 많아지고 잘한다도 그것보다는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건 온라인 조사로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 여론조사했다고? 예, 온라인 조사로 예, 생각이 이메일로 되고 이메일로 보낸 거. 예, 샘플 사이즈는 미국은 주당 4만 5천인가 엄청나게 잡더라고요. 4만 5천.
그 엄청난 샘플을 잡는 건데 다른 나라는 500에서 한 5천 국가별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500에 가까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져서 그러나 이게 매주 예. 하는 것인데 매주 꼴찌잖아요. 매 1에서 7데이즈 예, 무빙에서 예, 무빙 에버리지라고 아, 해서 그래서 위크 예, 이동 평균을 잡는 겁니다. 근데 7데이즈로 잡는 것 같은데 그럼 7일 조사해 가지고 그 뭐 평균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샘플을 잡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회사 이런 모든 회사들이 그 마케팅 조사를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의미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기 호주도 호주가 있을 텐데요. 여기 없네요. 이거는 이게 예, 경영하는 예, 사람들한테 상당히 예,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들, 다른 그 뭐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어느 몇 샘플을 잡는지 요거는 좀 봐야겠죠. 그걸 밝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조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국가 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뭐 일본 여기 보시면은 35 나왔습니다. 긍정이. 그럼 우리는 이제 20이니까 참 기시다 총리에 비교해서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많이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얻고 계시지 못하다. 안타깝죠. 예.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예. 8월 중에 계속해서 20% 선에 걸쳐서 그 하향 또는 상향 요 1, 2% 포인트 격차로 왔다 갔다 했으니 좀 그러네요. 22개국에 포함되는 거는 좋은데 네. 이렇게 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한국 갤럽도 마찬가지로 24, 27이잖아요. 예, 예. 네. 한국 갤럽이요? 네, 한국 예, 갤럽 예, 24. 네. 예. 24, 25, 28 나왔었죠? 27까지 올라갔었죠? 예, 예. 예. 근데 뭐 다른 데 리얼미터나 뭐 이런 데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30% 정도 하는 예, 예. 같지만 이 모닝컨설트하고 한국갤럽은 예, 예. 계속해서 20%를 보고 있다라는 건도 그렇죠. 중요한 만 사실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조사는 네. 아무래도 식자층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저기에서 더 낫다라는 거는 조금 아픈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온라인 조사는 아무래도 예. 그죠? 예. 그렇죠. 컴퓨터를 매일 보시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기업 일을 예, 예. 하신 분들이 많이 대상이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모닝컨설트니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모닝컨설트는 이 정도만 볼까요? 예, 예. 뭐 정상들 추이 뭐 그 그래프도 다른 정상들 저희 추이를 봤을 때는 네. 이게 지금 보면 날짜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8월도. 예. 그 날짜별로 나왔을 때 이거 이제 그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네. 이동 평균을 이런 식으로 잡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 평균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 20%선 넘을 때가 별로 없어요. 아 여기 걸칠 때가 더 많아요. 걸칠 때가 많고 이때는 18까지 네, 더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모닝컨설트가 이때 하나를 500씩 잡고 있다면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꽤 큰 샘플에서 네.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른 여기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영국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영국 네. 총리가 지금 뭐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사건들에 휘말려서 뭐 사임을 표명했다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 그보다도 낮아서 지지도가 낮아서 되게 좀 알겠습니다. 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언론사 실내도 시사인에서 예예. 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저는 이 수치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함의가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제 미디어 오늘 이 기사를 보시게 될 텐데요. 시사인에서 의뢰해서 케이스탯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조사했습니다. 네. 뭐 정치 조사는 아니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이게 48시간 있다 나오거든요. 다른 언론사가 아니고 잡지는.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지나간 자정쯤에 그 통계표가 나올 텐데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약간 여기서 이제 미디어 오늘은 헤드라인을 뽑은 게 10명 중 6명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없다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신뢰하는 가장 언론인. 신뢰하는 언론인이 없다. 예,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없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사실 그것도 뭐 맞는 말이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이 있기 어렵죠. 가장 신뢰하는 종교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동네 뭐 목사님, 법사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0. 몇 퍼센트로 쭉 깔리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건 네. 테이블이 안 나와서 탑라인만 말씀드려야 될 텐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따졌을 때 KBS가 10.1, MBC가 7.5, JTBC 6.7 순으로 1, 2, 3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로는 조선일보가 24.7, MBC가 10.2, TV조선이 9.2% 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10.1,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꼴로 응답을 하는 그런 KBS가 1등이라고 한다면 조선일보는 24.7이니까 4명 중 1명이 조선일보를 가장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뭐 흔히 메이저 언론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중앙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에 4명 중에 1명 꼴로 이렇게 응답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더군다나 TV조선이 9.2니까 이걸 합치면 뭐 한 34 정도까지 간다 치면 33, 34 간다 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국민 중에 한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예, 조선 일본 내지 TV조선을 가장 불신한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선 입장에서는 모르겠네요. 이게 어그로 끌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가장 불신 뭐 불신해도 뭐 그래 불신해도 뭐, 광고 들어오는데 뭐 이래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니 그 신뢰를 받는 게 좋은 것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 느낌은 신뢰와 불신이 균형이 깨질 정도로 이게 한쪽이 불신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 제 생각에는 예.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KBS라 그러는데 이게 예, 10.1%예요. 예. 이 수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신뢰하는 비율이 낮다. 그렇죠. 10.1%라는. 그렇죠. 예.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시사인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 MBC 7.5%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낮다라는 엄청나게 걸 낮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KBS인데 10%라는. 그런데 이제 불신을 했을 때는 네. 한쪽으로 몰려 있다, 쏠려 있다. 불신은. 이거는 좀 저는 또 이거 네. 뭐 재미있게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하는 언론 매체라고 했을 때 어렵네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되게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디다라고 하기가 예. 전에는 KBS 같은 경우는 20%는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예, 예. KBS가 상당히 항상 높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 예. 보니까 시사인에서 조사한 거는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 언론 김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예, 예. 언론 신뢰하세요? 언론을 신뢰한다라는 게 그 네. 그런 그 언론의 주장을 믿는다라는 측면에서 신뢰한다기보다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심하게 물어뜯나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럴 때마다 뭐 이럴 수는 있다. 언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언론이 안 하면 누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널리즘이 있나요 우리 사회에? 그러면서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네들이 기자라고 말이지. 그냥 인간. 예. 그 저건 다 누리는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근데 과연 자기들이 예, 예.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정말 기자라 그러면 기자 정신은 정의잖아요. 그렇죠. 예. 정의를 위해서 정말 뛰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예. 물론 있긴 있겠지만 현장 예. 기자들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예. 과연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할 예. 수 있는 언론사와 기자가 과연 예. 있나라는 유튜브 언론 그렇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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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게 아주 씁쓸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제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디다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예. 예. 없으니까. 과거에도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괴서, 벽서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봉산 탈춤 막. 예. 예. 지금 유튜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예. 지금 유튜브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탐사, 뭐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니 하여튼 뭐. 자, 그다음에 언론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윤핵관 이 문제도 좀 들여다볼까요? 이것도 뭐 전부 시간에 말씀한 것 같기도 한데 준비하셨으니까. 예, 예. 요게 네, 한번 좀 보여주시죠. 데일리안, 예. 데일리안이 이제 공정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29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거 네.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국민의힘 정상화 조건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윤핵관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네. 그 반대편에 이제 이준석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네. 둘 다 모두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핵관이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가 33.6%로 가장 많죠. 근데 이게 이 비율을 따지면 6.2% 포인트 이내이기 때문에 5점이 이내입니다. 네. 이것도 5점이 이내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보면 사실 이 문항 구성이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윤핵관이 물러나는 데 대한 동의, 그 이준석이 물러나는 데 대한 동의를 각각 문항으로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 같이 물어본 거예요? 이건 같이 물어본 거죠, 한 문항 안에.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두 개를 묶고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비율이 좀 약간 달라집니다. 비율이 아,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아. 예. 요 두 개 묶으면 61.7이죠. 그럼 여튼 윤핵관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은 61.7이 동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준석이 물러나야 된다를 이 둘로 묶으면 50.6입니다. 이렇게 50.6%인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핵관이 물러나는 것과 이준석이 물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합해서 비교하면 그 격차가 11.1%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어서죠.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윤핵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좀 한 문항으로 물어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억지스러워도 그렇게 비교를 해서 네. 과연 그러면 윤핵관과 이준석 둘 중에 누구에게 규책을 하는 그런 여론이 더 우세하느냐라고 볼 때에는 아 윤핵관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공정은 좀 말이 됐던 말이 많았던 데 아니었어요? 뭐 그러게 됐었는데 ARS 조사 기관들이 사실은 하다 보면 요새도 같은 ARS 조사라고는 하는데 약간씩 다르죠. 저기 리얼미터하고 뭐, 예, 리얼미터하고도 다르고 국민의힘이 그 정당 지도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민주당이 높기도 하고 해서 좀 그거는 좀 가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민절 조사 예, 예. 같은 경우는 MBS나 갤럽 같은 경우 일관되게 쭉 흐름이 나오는데 예예 좀 더 이제 데이터는 안정적이죠. 조사는 어딘 다르고 여긴 높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하우스 이펙트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네. 예, 예. 시간대에 따라 조사 기간에 그런 점들을 따라 참조하셔서 예, 예. 우리 저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얘기를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권선동 얘기는 뭐 요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예예. 뭐 예. 권선동 원내대표 사퇴 여부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권선동 이 같은 조사인데요. 권선동 네. 원내대표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죠.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럼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얘기고 사퇴 수습 사퇴해야 된다. 그건 뭐야? 그건 사퇴할 필요 없다고 없습니다. 이제 기타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 기타가 물어보기 좀 이상하다 이거. 예예. 그래서 인정해서.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는 사퇴를 기정사실로 놓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중 6명은 책임지고 바로 사퇴해라. 이건 좀 뭔가 냄새가 나. 아, 예. 여튼 사퇴해라. 이거 두 개 합치면 86.7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예.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책임지고 사퇴하는 거랑. 그러니까 사퇴로 수습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습하고 사퇴해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결국 그러면 후자는 원선동 원내대표하고 이쪽에서 바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거는 아예 선택지로 제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사퇴하라는 얘긴데요. 이게 보면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네. 긍정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43.3%는 지금 책임지고 사퇴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론조사는 우리 전문가이신 김봉진 대표한테 걸려버렸어. 야, 아, 예, 꼭 걸렸다구나. 제대로 해라. 예, 예. 여론조사 하려면 예. 어디서 돈 받는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제가 저는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다음에 그 사법 리스크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만약에 교수님도 그냥 예. 혼자 가만히 계신데 예. 사정 당국이 와서 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고인이 됐다가 피의자로 전환된다 뭐 이런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데 리스크가 있다는 거하고 죄가 있다, 유죄다, 법정에서 유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렇죠. 의도적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도 결국 조중도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어떤 뭐 당에서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회피다 이런 말로 쓸 수는 있지만 국민 대중적으로 누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술 먹다가 예, 예. 무슨 기사야 저거. 예. 음주운전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안고 그쵸. 있는 거지. 술 먹거나 취해갖고 말이지. 이게 정말 리스크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제 느낌상은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묻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의원이죠. 지금은 당대표네요. 이재명 대표가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다만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갖고 이제 언론사에서는 예. 또 사법 리스크가 많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다 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국민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여론도 여론이기는 한데 분명하게 이게 이게
뭐다라고 하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한 3분의 1은 리스크 있다라고 봤으니까 이게 리스크 있다라는 게 어떤 그 사정 당국의 그 칼날이 매섭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 우리 김봉진 예. 대표님한테 좀 그 학문 문항 이런 것도 좀 예, 예. 감사 받고 예, 예, 좀 예. 검수 받고서 해야 되지 않으실까? 아니 뭐 제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딱 걸리잖아 예. 이게. 아니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땐 문항 워딩이 좀 분명하게 해석되게 좀 만드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같은 업계에 계시니까요.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선출 이후에 여론조사 이것도 나왔네요. 예. 이것도 보여주시죠. 예. 뭐 사법 리스크 당대표 선출 이후에 이거는 이제 화합된다 갈등이 심해질 거 이거는 정당 균열에 의한 결정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7.1%가 화합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아, 화합이 될 거다. 지지자 측에서는. 예, 예. 근데 국힘 지지자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4.0%가 갈등이 심해질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오차범위 내에 대등하지 않습니까? 41대 45 정도로 보시면은 계략적으로 이제 요 정도로 나타나는 거는 그냥 네. 그 응답자들의 이념 내지 그 정당 균열에 의한 그냥 결정인 거죠. 이건. 국힘 지지자들은 갈등이 심해지길 좀 은근히 마음속으로 원하겠죠. 그러니까 있겠지. 이제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화합되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갈등 양상도 보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네. 기대 섞인 응답도 있다고 보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재명 지도 활동 전망 이거가 예, 예. 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긍정이 55.5 나왔습니다. 네. 잘할 것이다. 이재명 지도부가 활동을 잘할 것이다가 이제 55.5 뭐 잘못할 것이다가 39.7인데 오차범위를 넘어서 네. 긍정 기대가 더 많은 거는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과반, 절반 정도에서 이제 조금 네. 넘어간 정도로 긍정 기대가 좀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매우 잘할 것이다도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 네.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이재명 지도부 활동 전망에 대해서는 예, 기대감이 있다. 이런 건 아마 좀 이재명 지도부가 민생을 잘 챙겨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경기지사 시절에 민생 활동도 그렇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가장 예. 그런 기대로 좀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잘못할 건 28.3%. 예예. 이것도 국민 전체 여론조사인 거죠? 국민 전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측만 한 건 아니죠? 예예. 예. 이건 주원 CNI에 의뢰했습니다. 스트레스 뉴스가. 예예예. 제가 데이터 샘플 같은 거 정확히 기억하고. 예예. 그래서 예 그런 조사였습니다. 더 네. 자세한 사항은 네. 예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했고요. 4일간 예예. 예, 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보시면 됩니다. 꼭 그 얘기를 하시네요. 여론조사 뭐 몇 퍼센트다. 사실 이게 이 문항들이 선거 문항이 아닌데 이거를 하라는 그 예,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예, 안 하면은 좀 아, 그럼 우리 저 김봉진 대표님도 검찰에 소환됩니까? 그럼?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압수수색 돼요? 아, 요 채널 운영자한테 예, 예. 뭐 어떤 뭐 메시지 경고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국민은 이 사법 예. 리스크가 있어요. 예. 압수수색 당할 사법 리스크. 검찰에 예. 소환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물어보면 국민들이 맞다라 예. 50% 이상이 있다 그럴 거야 아마. 아 그럴 수 있죠. 예. 자, 하여튼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시지 못한 얘기 있으면 좀 말씀하시고 정리할까요? 예예예. 예, 예. 오늘 이제 갤럽 조사가 또 나오는데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해외에서 보는 그 시각도 대한민국 네. 국정이 잘 좀 안 풀린다고 뭐 꼬여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잘 좀 풀려서 국정 지지율 예, 긍정평가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의 예. 주요 변수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추석 때 네. 이제 뭔가 좀 재정 정책을 하고 좀 방출하겠다, 뭔가 네. 서민 지원하겠다라고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재래시장 많이 안 가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 이제 가시고 해서 그 행보가 민생 행보가 영향을 일부 미치는 게 어느 정도일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법 뭐 리스크라고 아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갤럽 조사에 영향이 있고. 예, 예. 그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까지밖에 저희가 방송을 안 하니까 예, 예. 그 다음 주에 나오셨을 때는 추석 때의 민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네요. 그 여름에 나오겠네요. 예, 예. 그 당시 이제 화수목에 그런 부분이 예, 예.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방송들이 그때는 과연 이제 예, 예. 김 대표님이 추석 민심이 어땠는지 뭐 예, 예. 너무나 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 갖고서 그때 자세하게 예. 분석해 주시고 이상하게 좀 뭔가 좀 우려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날카롭게 지적을 좀. 아니 근데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조금씩 그 실수를 하기 때문에요. 같도록 예. 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는 다음
그럼 그러면은 지금 다음 순서로 정성호 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성호 의원 모시고서 오늘의 가장 핫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